일단 이 얘기 먼저 할게. 막 그렇게 크게 흔들리고 나한테 막 어떡해요 이런 문제는 없다. 근데 그냥 질러볼게. 지금 내가 딱 이거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거야. 이게 애인이잖아. 응? 네. 얼마 만난 지 얼마 됐어요? 이제 5개월? 5개월. 5개월. 못하다 만났어. 나 한번 들어보자. 예? 일하러 왔어. 그지? 본인 집에. 아니 옆에. 옆에. 그러니까 본인 집 옆에. 그러니까 뭐집 일이든 옆이든 본인 동네에. 참 플라토닉이에요. 남편이, 이 사람은 뭐 직업이 뭐 장비 쓰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뭔 장비 쓰는데? 포크레인. 본인은 그냥 집이고. 아무튼 어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보기에는 지역은 알겠어요.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5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보기엔 문제가 없는 집이거든, 본인이. 근데 문제를 안 만들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짚어지지 마. 짚어지면 나중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 돈 알았죠? 뺏기고 맞아요. 왜냐면 본인도 지금 뭐 없는 사주는 아니야. 가진 건 있다. 집도 가진 거야. 그지? 내가 말 그냥 넓게 해준 거 묻고 싶으면 물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땐두 사람이 나서 지금 서정적인 합은 될수 있어도 깊어지면, 안 맞아. 안 맞아. 돈 뺏겨. 돈 뺏기로. 아니, 알아요? 에, 알아요. 아, 아는구나. 그거 보고 온 거야. 쉽게 얘기해 줄게요. 느낌 없었는지 있었는지 내가 뭔데 본인이 자꾸 이러니까 내가 웃겨서 한 얘기인데, 맞아요. 깊어지지 마라. 나중에 문제 생긴다. 알았죠? 본인은 내가 아무리 철벽을 쳐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한번 이거 흔들려 버리면은, 예. 주는 스타일. 아, 안 돼. 아, 맞아요. 안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깊어지지만 않은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남녀가 어떻게 안 깊어집니까? 그죠? 특히 본인. 어? 에이, 그래. 하는 성격이거든. 맞아, 맞아. 알았죠? 그래서 계산은 잘해, 본인이. 논리적이야. 그냥 헛똑똑이 소리 듣는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집요해. 예. 어우, 그냥 바깥이죠. 근데 뭐 하러 왔어, 여기? 또 다른 일이 예? 있어. 아들 일이 있어. 누구 아들? 이 세상에 없는 아들이 여기도 아들이고 여기도 아들인데? 말고 사망한 아, 본인? 아들이 있어. 그래서 왔다고? 내가 보기엔 문제는 없어요. 일단 산 사람이 문제야. 문제는 없어요. 언제 잃었는데? 2012년 2000, 몇살 때? 22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군인 가서 군대에서? 사고? 의문사 의문사? 아, 뉴스에 나왔나? 텔레비 많이 나왔죠. 저도 나왔지. 아, 진짜? 억울해서. 아, 내가 요즘에 하도 많으니까 또 생각 12년도? 그래서 지금 서류를 보훈처에 넣어놨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것만 해결되면 좀 애로사항 없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글쎄 돈 봐. 준게 많아서 돈좀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알겠죠. 본인 돈 뜯기는 사주야. 네? 친하면 돈 빌려. 친해지면 돈 빌리러 온다고. 잘 모르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잘 모르든 뭐라든 친해지면은 아예 모르는데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아까 본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대. 이거 잘 챙겨라. 어? 다 이거다. 이 남자도 이거다. 내가 100%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업해. 알았지? 난 몰라. 거기까지 얘기해줬어. 가깝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준 거야. 근데 본인 그거 얘기하면 이거 점사
아시는 그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냥 아 그래요? 네. 아, 됐다 그러면 자 그냥 난 그냥 편하게 벗겨놔 그럼 몰라. 어떤 분은 막 전화 와가지고 막 무슨 음성 견제 안 되냐고 막 나한테 막 난리 쳤었어요. 나는 몰라 난 그럼 편하게 벗겨요. 일단 이거 잘 챙기고 이건 끝이야. 여기 자식들 걱정하지 마. 본인이 걱정할 무게가 아니야. 알았죠? 여기 지금 자식 둘 적었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은 힘들어. 가정 자체가 모든 질서가. 근데 본인은 고만고만해. 알았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문제를 안 만들면 이제 문제가 안 일어난 가정이야. 내말 알아들어. 항상 사람의 문제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왔어. 나 이제 얘기했으니까 끝났고. 아들 지금 억울한 거 올린 건 내가 보기에는 소식이 아직도 억울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도 내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됐으면 참 물어줬을 텐데 내가 보기엔 이번에도 올렸던 그게 소식이 참또 억울하게 오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울려봐요. 알았지? 안타깝네. 집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집은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뭘 해결을 해. 이제 터가 시끄러워. 요새 가처분 신청을 해놨거든요. 어디를? 공무원들한테. 어느 집을? 본인 집을? 가처분 신청? 허가 취소시켜버리려고 아, 잠깐만, 미안해. 일단 싸우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집터는 그냥 멀쩡한데. 괜찮아요? 응. 거기 뭐 개발돼요? 개인이 개발을 해요. 근데 내 땅이 50평이 도로가 들어가. 근데 걔들이 날 7년을 너무 많이 괴롭혀서 쟤들은 허가 취소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싸우고는 있는데 안될 확률이 높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응. 근데 시간을 일단 벌고 가는 거지. 1년이든 그러니까 2년이든. 집터 전체야, 아니면 아니요, 부분이야? 일부. 그지? 네.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일부면 집터가 아니라, 그냥 그 전체인데도 매 집은 아니잖아. 대지에서는 7평, 8평, 땅에서는 32평. 뭔지 알겠어. 그 집은 멀쩡해. 그지? 뺏겨도 상관은 없는데, 쟤네들이 워낙 돈을 안 주고 뺏어가려고 하니. 어차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조율은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불리한 조율을 안 하려면은 이게 아니라 2년. 2년만 버텨. 맞아, 그 정도면 끝나. 변호사가. 이게 아니라 2년만 버티래.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엔 돈이 문제지 지금 뭐가 문제가 아닌가. 조망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땅값도 한두 푼도 아니겠다. 돈 벌었네. 어쨌든 집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고 그 앞에 말하는 거지. 같이 딸린. 옆에. 됐어요. 그 2년만 버텨.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버티면 돼. 변호사 샀어요. 그래. 뭐 변호사를 사든 뭐라든 버티는 거잖아. 시간 연장. 연장해. 2년 가. 그러면 쟤네가 빠르면 2년 안에 치고 들어올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남자 인연은 없죠? 아 원래 매우 팔자에 없다 그랬었어. 아, 일단 이 남자는 아니고요. 그냥 혼자 살아. 아니야. 있어. 있는데 진짜는 본인이 안 보더라고. 점쟁이가 보기엔 진짜는 본인이 눈에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를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럼 내가 언젠간 진짜를 눈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여기 전혀 할때 눈길을 안 줘. 괜찮은데 이거 여기로 간단 말이야. 근데 항상 그런 연애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내가 뭐 골라줄 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빌어줄 수도 있겠지. 좋은 사람이 만나라고 해. 부당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나는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친구로 만나고 해.
친구야 뭐 100명 못 만나겠어요. 알았죠? 네. 친구 만나고 본인이 아메리칸 스타일로 연애하든가 하지. 이 남자랑 내가 조광지처럼 살겠다 그건 하지 마. 왜냐면 진짜 그럴 사내가 있어도 본인은 택하지 않는다고 나와 점사는. 그러면 나는 그냥 나중에 남자가 있으면은 우리 집이 지금 멀지 않아 내 보니까 나한테 물어봐. 네. 알았죠? 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점검을 해서 연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 감사합니다. 2년만 기다려. 네.